Love you. G.I. Jane 2. Can't wait to see it. All right? Uh-oh. Richard. 안녕하세요. 리뷰모장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 갤럭시 S22 울트라와 아이폰 SE3의 스피드 테스트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해상도가 갤럭시가 더 높고 그리고 플래그십과 보급형을 왜 비교를 하냐, 또 어떤 분은 왜 핸드폰을 키면서 시작하냐, 어플을 동시에 눌러서 시작해야지, 아이폰은 유심히 안 꽂혀있고 갤럭시는 테마가 있는데 이거 불리한 거 아니냐, 폰마다 기본 설치된 프로그램이 다르다 등등 갤럭시가 조금 불리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같은 플래그십 최상 라인인 아이폰 13 프로와 갤럭시 S22 울트라의 스피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선 아이폰은 6.1인치 1170x2532의 해상도와 램 6기가이고요. 갤럭시는 6.8인치 1440x2340 해상도와 램 12기가입니다. 사실 아이폰 13 프로 맥스였다면 좀 더 체급이 비슷했겠지만 이 정도는 감안해 주시기 바랄게요. 둘 다 유심칩이 꽂혀 있고 갤럭시는 테마를 기본으로 초기화했고요. 저장 공간은 총 256기가에서 190기가 정도 사용 중이고 아이폰은 512기가의 저장 공간 중에 178기가를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갤럭시는 GOS를 우회 어플을 통해 해제하지 않고 폰 자체적으로 비활성화하고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비활성화 방법은 설정에서 애플리케이션 점 3개 누르고 특별한 접근, 거기서 시스템 설정 변경을 눌러서 다시 점 3개를 누르고 시스템 앱 표시 클릭, 거기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비활성화, 게임 부스터 비활성화, 그리고 설정 애플리케이션에서 게임 런처 비활성화, 마지막으로 영상엔 담지 못했지만 설정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배터리, 기타 배터리 설정, 처리 속도를 최대로 설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거기다가 굿 가디언즈 어플의 앱 부스터를 이용해서 테스트 전에 앱 최적화까지 해줬고요. 설정, 디바이스 및 배터리 케어에서 지금 최적화를 눌러서 최적화도 시켜줬고 마지막으로 최근 사용 어플 리스트를 모두 닫기 해준 상태에서 핸드폰의 열을 최대한 식혀주고 테스트를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스피드 테스트 진행 방식은 24개 어플을 순서대로 여는데 어플을 열었을 때 로딩이 끝났다고 생각되면 홈으로 돌아와서 다른 어플을 여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중간에 헬구가는 게임 3개, 원신과 던파 모바일 그리고 배그가 있고요. 원신과 던파 모바일은 인게임까지 들어갔을 때 홈으로 돌아가고 배그는 로비 까지 로딩을 완료하면 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4번째 어플인 킥벤치를 돌리고요. 벤치 결과가 나오면 홈으로 돌아가서 다시 역순으로 인스타그램까지 가는데 마지막 인스타그램을 열고 닫았을 때 이제 꼴인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실험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 터치를 했고 앱을 터치하고 홈으로 가는 스텝의 속도가 똑같지 않았기에 몇 초 정도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차이는 승패에 전혀 영향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초반에는 갤럭시가 조금 치고 나가서 약간 의외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헬구간인 원신 게임을 로딩할 때 아이폰이 월등하게 더 빠른 속도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전세가 역전되어 버렸죠. 아이폰 무섭게 바로바로 다음 어플들을 향해서 치고 나가고 있고요. 갤럭시 아직도 원신 로딩 중이죠. 자, 드디어 갤럭시도 원신 로딩이 끝났고 인게임 들어가서 다음 어플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지금 벌써 두 번째 헬구간인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SE3랑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갤럭시 변명이 안 통하겠죠. 최대한 GOS 해제도 해주고 할 거 다 했어요. 지금 테마도 끄고요. 핸드폰 킨 상태로 시작했고요. 그쵸? 반면 아이폰 어떻습니까? 최근 사용 앱만 종료해줬죠. 깔끔하게. 자, 그래도 갤럭시도 지금 많이 따라왔어요. 던파를 로딩하고 있고 아이폰도 아직 로딩 중인데 곧 아이폰은 이제 들어왔네요. 인게임 들어왔죠. 아, 그래도 속도가 전에보다는 확실히 조금은 빨라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참고로 이거 지금 무편집 영상이기 때문에 주작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아이폰은 토이저러스 앱에서 스크롤까지 내리는 여유를 보여줍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세 번째 헬구간 드디어 마지막 배틀그라운드 게임 진입했고요. 갤럭시는 이제 곧 있으면 던파 인게임 들어왔네요. 좋습니다. 두 번째 헬구간 던파 넘어갔고요. 빠르게 이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갤럭시가 추격하는 동안 아이폰은 배그 로딩이 끝났고요. 이제 순조롭게 킥벤치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갤럭시 이제 배틀그라운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폰은 어플 3개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2개 남겨두고 있고요. 배틀그라운드. 자, 말씀드리는 순간 아이폰 킥벤치 로딩 시작했습니다. 자, 갤럭시가 얼른 따라잡으려면 지금 배틀그라운드 로딩 빨리 돼야 되는데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배틀그라운드 로딩 끝났습니다. 빠르게 추격합니다, 갤럭시.
자, 이제 어플 다섯 개 남겨두고 있는 상태. 아, 록션이 좀 말을 안 듣네요. 자, 문제 있었던 과거 지마켓. 이번엔 한 번에 제대로 불러와 줬습니다. 자, 하이마이트 불러와 줬고요. 이마트몰까지 지나가서 마지막 킥벤치 5 도달합니다. 자, 벤치 들어갑니다. 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킥벤치 돌렸을 때 저번 영상에서 SE3가 싱글 1700점 그리고 멀티 4500점대를 기록을 했었죠. 이 말은 이제 바꿔 말하자면 스로틀링에 걸리지 않았다, 뭐 정상적인 수치가 나왔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서 싱글 600점대 그리고 멀티 2000점대를 기록하는 안 좋은 기록이 나왔죠. 그 말은 즉슨 이제 스로틀링에 걸려서 점수가 낮아졌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아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범주로 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갤럭시는 저번보다 설정을 좀 더 다르게 했으니까 아마 최적화된 점수가 나와야 사실 정상이죠. 그죠? 참고로 아이폰 13 프로에 들어간 A15 바이오닉 GPU 코어가 5개가 들어가 있고요. SE3 같은 경우에는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3 프로에 A15 바이오닉이 더 좋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지금 기록도 더 단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곧 있으면 아이폰은 긱벤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역순으로 출발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관건은 아이폰 SE3 같은 경우에는 램이 4기가고 아이폰 13 프로는 램이 6기가이기 때문에, 자, 말씀드리는 순간, 네, 자,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점수 그대로 똑같이 잘 나왔죠. 역시 예상대로 나왔고요. 자, 지금 네, 배틀그라운드 살아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 살아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던파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 SE3 같은 경우에는 네, 잘 살아남았네요. SE3 같은 경우에는 램이 4기가였고 그래서 원신에서 리프레시가 됐었는데 과연 아이폰 13 프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빠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원신 드디어 도달합니다. 아, 원신 지금 서버만 다시 불러올 뿐 리프레시 되지 않았네요. 역시 램이 6기가에 아이폰의 효율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멋지게 원신까지 살아남았죠. 자, 지금 모든 어플이 지금 다 살아있습니다. 네이버 지도까지 다 살아있고, 네이버 당연히 살아있고요. 마지막 인스타그램까지 살아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승리하였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5분 48초 나왔습니다. 경이로운 기록. 자, 이때부터 갤럭시는 빠르게 돌려봤고요. 재밌는 건 긱벤치 결과가 그래도 저번보단 올랐습니다. GOS를 꺼서 그런 건지 확실히 조금 결과가 다르긴 하네요. 자, 마지막 헬 구간인 원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원신은 리프레시를 또 합니다. 이게 램이 12기가나 되는데 원신을 리프레시를 해요. 아이폰은 6기가밖에 안 되는데. 참고로 아이폰 SE3는 부팅 시간 제외하고 7분 15초가 나왔죠. 근데 무려 아이폰 13 프로는 5분 48초. 엄청난 단축입니다. 자, 드디어 갤럭시도 마지막 인스타그램을 로딩했고요. 결과 7분 53초 나왔습니다. 이전 기록인 10분 47초보다는 많이 앞당긴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갤럭시의 완벽한 패배입니다.